퇴근할 때 뿌듯함을 느끼는 게 가장 또 회사에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어떤 큰 거대한 회사 안에서 내가 작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물론 이제 저도 하나라는 주하나에 와서 제 담당 업무를 하면서 물론 그런 경험을 할 때도 많지만 좀만 크게 생각을 해보면 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뭐 국방의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국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제품으로 그런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쓰이고 있고 어느 정도는 뭐랄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애국하는 데 그리고 그러니까 나라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뭔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내가 거기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퇴근을 할 때 굉장히 뿌듯하거든요. 네. 개인으로서 저희 팀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. 좀 개인으로 좁혀보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각자 사업기획팀 내부에 이제 각자 다 담당하는 업무가 따로따로 있는데요. 담당하는 업무는 조금씩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좀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좀 힘들 때는 서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모르겠습니다. 제 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팀의 모습이거든요. 네, 저는 사격동호회 사격이요? 네,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이제 뭐 잘 모르시는데 명동 네. 길 건너서 명동으로 가면 가까운 멀지 않은 거리에 실내 사격장이 있습니다. 네,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권총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예, 사격을 하고 예,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상도 주고 예, 그런 동호회입니다. 아무래도 가장 좋은 점은 그냥 저와 꼭 일하면서 그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들하고도 좀 얼굴을 익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동호회 활동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